얼었어요, 얼었어. 안개가 오늘 너무 심하게 꼈는데. 아, 이거 안장 다 얼었어.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따뜻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대구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안개랑 장난이 아닙니다. 날씨가 피부피 이제 파리를 가기 위해서 몸을 이제 서서히 천천히 이제 올려줄 것 같아서 PT91 혼자만의 여행이라는 펑어헌터고요. 205kg에 했고는 한 2600 정도 되는 코스를 오늘 힐링하는 마음으로 달리려고 합니다. 여기 대구 강정보 여기 스타트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구, 성주, 김천, 뭐 구미 이쪽으로 해서 달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초반에는 이제 여기 낙동강 자전거길을 일부 달릴 것 같아요. 안개가 진짜 봐. 너무 자욱해요. 근데 이런 안개 속에서 달리는 것도 재밌는지 안전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안개 때문에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빨리 뜨기를 빌어주세요. 눈 꼽힌 거 봐. 어. 와, 이렇게 경우 또 새롭네. 대덕 10km 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같은데요. 찍고 3km 넘어가지고 저녁 국수 먹으러 왔어요. 국수 맛있겠다.
목장님 만났는데 오늘 안개가 심하다고 해서 다들 짧게 타신다고 하시네요. 오늘 와, 안개가 진짜 지금이 10시 30분인데 오늘은 혼자만의 여행이 PT 이름이니까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겠습니다. 신나기 시간을 좀 갖고 오늘 라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어플을 좀 탔더니 그 고개서 어플을 탔더니 멘탈이 좀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정리를 좀 해보는 날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사색. 아 진짜 요번에 걔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데 오늘도 걔를 풀어놨어요 여러분. 와, 어필이 밋밋하게 좀 힘든 느낌이 있네. 이게 파리 브리스트 파리의 그런 느낌. 그거보다는 경사가 좀 있는 것 같고. 5km 정도는 어필이 내리락 내려와서 좀 있어요. 그거는 아까보다 경사가 좀 있고요. 오늘 해가 안 나서 좀 날씨가 찹찹합니다 지금. 어제도 눈이 왔네요 여러분. 다행이다 됐다. 아. 물구곡입니다. 계곡이 왼쪽에 흐르고 있고요.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추워서 좀 얼었어요. 그렇겠지. 와 눈이 엄청 왔네요. 무일고곡 여기는 어필입니다.
추워요. 맵더라. 고즈넉하다. 여기는 코스가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여행하기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고요. 진짜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고 긴 어필을 올라서 이제 내려갈 거예요. 와, 이거는 낙타드스 어필. 앞에 터널 특이하다. 아까 김천 커피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시고 싶었는데 지나쳐 오니까 돌아가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와, 저기 상도 받은 그 커피집이 있거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커피향이 와, 이거 완전 홀릭됐어. 상까지 받은 거 보니까 진짜 맛집 커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31이었나? 337? 어. 와, 진짜 막 그 향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커피 향이. 작전고개 아니야? 잔적하고 싶은가 봐. 나 어떻게 알았어? 아니, 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 읽힌 거 아니가? 어. 잔적하고 싶었는 것 같다.
주주 다 왔습니다. See you, see you. 이제 7곡으로 갈게요. 80? 키로지 정도.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이게 나온 거 진짜 추워요. 일기예보 잘못했어. 아, 일기예보 진짜. 맞는 게 없어. 진짜. 편한다, 진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고. 12%? 응. 곰천지다. 여기가 곰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청주 갔다가, 청주 갔다가, 김천 갔다가, 김천 갔다가, 김천 시작해서, 아니, 개고시 시작해서. 어드벤처인 느낌이. 중반쯤에 깔딱 어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이제 성주로 한 30km 가면 오늘 라이딩 끝날 것 같습니다. 찾아놓은 빵집이 없었을 거야, 여러분. 그 찾던 빵집이 153km 지점이 아니고 보니까 거의 180km 지점이었어요. 지나가다가 어? 해가지고 너무 추워서 힘들다. 코스야 막 진짜 맛있는데? 빵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 잘 골랐네. 되게 맛있는데? 지금부터 한 30km 달려서 그리고 7곡포 183km 지점이었나? 그러면 한 10몇 km 더 가면 이제 CP3 거기 도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증하고 나머지 이제 강정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먹어서 좀 힘이 나고요. 빵이 진짜 맛있어요. 요거 지금 아까 방에 넣어서 가려고 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혹시나 코스 타시면 여기 빵집에 들러서 빵좀 하나 드셔보세요. 속이 또 편한 것 같아요. 천년발효 이런 거니까. 꼭꼭 어두워서 아마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시간이 왔네요. 12km 정도? 더 타면 되고요. 근데 가보죠. 밤에 7곡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라이딩도 무사히 마쳤고요. 내 자신 칭찬한다. 오늘 탄 그 PT91 혼자만의 여행 이 코스는 저희가 그 파리 가는 것 때문에 코스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타러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센 어필은 없었고요. 적당히 어필이 있으면서 낙타 등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평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했어요. 달리는 동안 한 205km 달리는 동안 정말 정말 조용했어요. 그래서 왠지 혼자만의 여행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급은 그 CP마다 보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뭐 음식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보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빠이. 동물은 언제나 조심해주세요. 나는 이제 간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